여보? 어? 구독 눌렀어? 아니 구독 왜 안 눌렀어? 어? 구독 눌렀어야지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김치찜이랑 삶은 감자를 가져왔는데 안쪽은 아마 제대로 안 익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급한 마음에 바로 꺼내느라고 너무 배고프기도 하고 안 익은 부분이 있으면 안 먹을 텐데 어쨌든 저는 너무 먹고 싶었어요. 지금 너무 뜨거운데 이걸 지금 어떻게 먹어야 되나 생각하고 있어요. 감자 식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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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먹고 싶은데 이 순수한 감자맛 여러분들 감자를 먹으면 북한 생각이 나요. 북한에서는 쌀이 없어서 감자가 주식이었거든요. 물론 감자도 있었다면 탈북을 안 했겠지만 하루가 퍽퍽퍽퍽 봄향표 김치찜 먹어보겠습니다. 이것도 뜨거워. 와 내가 만든 거 맞지? 와 와, 미쳤어. 와 궁합이 저는 그냥 손으로 먹을게요, 여러분들. 어차피 이거는 설아 아빠밖에 안 먹는데 우리는 설아 뭐 이렇게 먹어요, 여러분들. 손님 주는 게 아니니까.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. 어떡해? 이거 설아 아빠도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. 이 궁합 있잖아요. 최고예요. 이 김치찜이랑 김치찜 뜨거운 거랑 이 뜨거운 거랑 감자랑 와 이건 얘 다시마 다시마가 너무 잘 익었네. 와, 얘는 이렇게 접어가지고. 너희는 앞으로 1년 동안 먹을 것이야. 질릴 때까지. 뭐 미쳤네. 저거 여기다 캡사이신을 넣어가지고 매워요. 맛있게 매워요. 짜증나게 매운 게 아니라. 아, 이 안쪽에 살짝 안 익었네. 감자가 와 진짜 미쳤다 미쳤다
어라? 떨어진 거. 죽기 귀찮다. 이건 안 익은 부분 안 먹을 겁니다. 살아나는 걸 좋아해서. 너무 뜨거워요. 소리가 막 이렇게 이러는 건 뜨거워서. 얘는 라면에 먹어도 맛있고. 강추할게요. 물론 나랑 식성이 맞으면은 잘 맞겠지만. 물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물을 마시고 왔습니다. 맛이 없을래요? 없을 수가 없는 이 아가들. 세상에, 세상에. 살 것 같네. 양파까지. 진짜 진심으로 너무 맛있어요.
얘를 먹어야겠어. 조그만 애. 조그만 애를. 얘만 있으면 밥이든 라면이든 꿀꺽. 너무 맛있다. 여기 밥알 같은 게 묻어 있잖아요. 감자를 밥솥 위에다가 넣어서 삶으면 돼요. 밥이랑 같이 그냥 밥을 하는데 그 위에다 감자만 얹어주면 감자도 익고 밥도 잘 되고. 평상시보다 이제 물 좀 적게 넣어야 돼요. 감자에서 물이 좀 나와가지고 밥을 할 때 그렇게 만든 거예요. 아휴, 너무 맛있는데 배가 차게 있어가네. 혼자 맛있는 거 먹는 게 좀 한번 서로 아빠 보고 먹으라고 해볼까요? 진짜 맛있는지 맛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? 기다려 봐봐 여러분들. 이게 따뜻할 때 먹어야 되는데. 여러분 내 거 먹던 거 말고 새 거 먹어요. 새 거. 아빠. 새 거. 내 것도 내가 먹을 거야. 그 안쪽에 안 익어 가지고. 우와. 우와. 둘이 잘 어울리지 생각보다. 어. 해봐 한 두입 정도 먹고 나와.
맛있어? 이거 안쪽 부분 안 익었어. 이거 겉에 쪽을 먼저 먹어. 어때 김치찜? 짜지도 않고 딱 좋지? 완전 맛있어. 그치? 감자 테두리만 먹고 나와? 그래, 여보도 손으로 먹은 거야, 이거? 어? 여보도 이거 손으로 먹은 거야? 나 손으로 먹었지? 그럼 손으로 먹어줘야지. 깔끔하게 먹고 깔끔하게 안 먹어도 돼. 그 앞부분은, 그 안쪽 부분은 어차피 안 익었어. 일어나 이거 뭐지? 뭐 가서 손 씻어. 여보 손으로 먹는 거 맛있어? 손바닥 바닥에 지나면서 맛있었어? 제가 먹던 거 이게 안쪽에 겉에는 진짜 가련하게 잘 익었는데 안쪽에 안 익었거든요. 안쪽에 겉에가 잘 익었는데 안쪽에 이게 헐, 김치가 이렇게 죽여놨다고? 요즘에 집에서 나가지 못하니까 음식 먹는 맛이 사는 것 같아. 가루 보고 났네. 아, 맛있다. 저는 이따가 라면에다가 또 이제 김치찜 이거 다 먹을 거예요. 한 번 이렇게 하면 부어 먹잖아요. 다 없어지더라고요. 뭔가 김치 같은 거는 손으로 찢어 먹는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김치만큼은 손으로 찢어서 먹어요. 나 그게 뭔가 더 맛있고 막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. 물론 내 착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기 불편하신 분들도 있었을까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다음 먹방에서 만나요. 저는 물을 마시고 마무리할게요.
그리고 저는 선 씻으러 가면서 음식을 가져가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